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은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194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 문학가 이무영의 며느리 그리고 사위 두 편을 연속해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이무영은 1908년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나 1939년 경기도 군포 근처에 있는 궁초원이란 곳에 들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며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일에 대한 신성함과 농민의 성실한 삶을 예찬하고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자세히 그려냈습니다. 대표작에는 제1과 제1장, 흙의 노예, 아내, 영유 등이 있습니다. 본 작품 며느리는 1972년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단편소설로서 전에 없는 가뭄에 과부인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즉 여자들만 사는 농가에서 일어나는 일상입니다. 그리고 사위는 작가가 지향하는 농민의 표상 문서방이 그의 딸 금내를 참하고 엄격하게 키워 무총각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그는 과연 어떤 사위를 골라 딸을 시집 보낼까요?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며느리 지연이 이무영.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부엌에서 인기척이 나기만 하면 박과부는 자리 속에서 이렇게 허공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 이번 이래로 버릇처럼 되어 있다. 어떨 것 같으냐는 것은 물론 날이 좀 꺼무려해졌나는 뜻이다. 다른 날도 아닌 바로 한식날 시작을 한 개쩍은 비가 이틀이나 줄기차게 쏟아진 이후로는 복이 내일 모레라는데 소나기 한 줄기 안턴 것이다. 이러다가는 모짜리판에서 이삭이 날 지경이다. 연어에 같으면 지금 한창 이듬맥이다, 피살이다, 매미충이 생겼느니 어쩌니 할 판인데 중답들도 아직 모를 내어볼 염량도 못하고 있다. 밭도 그대로 푹 묵어 자빠졌다. 오이다, 열무다, 목화다, 제철 찾아 심기는 했으나 워낙 내리 쪼이기만 하니 싹이 트다 말고 모두 시들어 버린다. 하늘은 방귀도 안 끼고 오줌도 안 눌라고 설마 망종까지야 한보지락 하겠지. 이 설마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되어도 거짓말처럼 비 한 방울 하지 않는다. 설마를 믿고 호미모를 냈던 사람들도 물을 대다 대다 지쳐 나자빠지고 말았다. 아니 그래, 이런 놈의 하늘이 있단 말인가? 7년 가뭄에 비 안 오는 날 없다더구 먼스도 익은 그런 빗방울 한 번도 하질 않으니 농군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했다. 그놈의 원자탄인가 뭔가 때문에 천지조화가 생겼다더니만 아마 그게 정말인 모양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요렇게 흐려보지도 못할 수가 있담. 단호도 휙 지나갔다. 그래도 중내산에 하면서도 단호절이면 인조견 나부랭이라도 떨치는 아이들이 보이고 누가 서둘렀었든지 동구박 느티나무에 그네라도 메었으리만 아이들이 끈기도 없는 새끼줄 그네를 버드나무 가지에 메고 싸움박질을 할 뿐이다. 그네고 자시고 할 경황이 없는 모양이다. 달걀 노른자 위처럼 300줄짜리로만 쏙 뽑아 차지한 구장내 빼어놓고서는 논을 묵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한식 때 한번 젖어본 채로 가랑비 한번 오지 않았고 보니 논바닥이 아니라 그대로 타작마당처럼 굳었다. 하부라, 내 댓 보지락은 와야만 뭐라고 내어볼 형편이다. 다들 굶어 죽었군, 굶어 죽었어.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대정승이 날려나 보다. 굶어 죽기는 정승하기보다도 어렵다는 말을 빌려 하는 소리다. 물길만 믿고 모를 냈던 논들도 요새는 물퍼대기에 온 집안이 논두렁삼을 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누가 내배 다치랴 싶게 거드름을 피우던 구장까지가 요새는
아들이 갖다 준 군대 옷장을 뒤집어 쓰고 저녁이면 논으로 나간다. 이런 판국이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고르고 난 찌꺼기만 얻어 차지한 박가부네야 더할 것도 없다. 순조로워야 마석이나 얻어먹는 너마지기가 그대로 쩍 갈라진 채 나자빠져 있던 것이다. 작년 1년 내 박가부는 두 며느리의 지금은 무남 동녀처럼 되어버린 복녀가시를 끌고 다니며 극성을 부려 퇴비를 천관 가까이나 장만했었다. 그래서 장려상까지 탔지만은 박가부의 욕심은 금년에는 아랫뱀이 두마지기에서는 양석을 한번 내어보자던 배심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양석은 그냥 꽂아보지도 못하게 되었고 보니 기가 찰밖에는 없다. 하는 수 없이 메밀이라도 뿌려둔다고 군대에 가서 있는 둘째 아들 창수가 지난 정월달에 벗어던지고 간 군대 잠바에다 돈도 300환이나 얹어주고서 메밀씨를 구해다 놓기는 했으나 아직도 초복 전인지라 미련이 있어 심지를 않고 아침이면 이렇게 며느리들 보고 그날 일기를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박과부가 새벽마다 며느리들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데는 또한 딴 이유가 있다. 그날의 날씨도 날씨지만 며느리들의 대답으로 그날 며느리들의 마음속을 점쳐보기 위해서다. 박과부는 아직도 쉰을 둘 넘었을 뿐이요 자리 잡아 드러누워 있는 병자도 아니다. 해가 뜨도록 질퍼원하니 드러누워 있는 그런 성미도 못된다. 그러고 보니 눈이 떠있는 길로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늘을 쳐다볼 수도 있건만 반드시 두 며느리한테 그날 일기를 묻는 것은 며느리들의 대답 소리로 그날 며느리의 기분을 살피자는 수단인 것이다. 얘들아,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으냐 하는 소리는 비가 옴직하냐는 소리도 되거니와 얘들아,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하는 질문과도 같다. 안개만 자욱해요 라든가 또 틀렸나 봐요 또는 비는커녕 눈도 안 오겠어요 이런 대답 내용으로도 며느리들의 그날 일기가 짐작이 되었지만 말 소리로도 며느리들이 부어있는지 심풍영해 하는지 기분이 가라앉았는지가 짐작이 간다. 먼저 부엌에 나온 것이 어떤 며느리인가를 알기 위한 방법도 된다. 원래 따지자면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나와야 한다. 그러나 매양 먼저 대답하는 것은 큰 며느리다. 작은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와야 할 계제인데 그것이 나중 나오면 아니 저것이 또 딴 생각을 하는 것이나 아닌가 이런 걱정이 앞서고 큰 며느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박가부는 한편 그래도 낯살 더 먹은 것이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큰 며느리가 어젯해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니 큰 것이 먼저 나온 걸 보면 간밤에 또 잠을 못 잔 게 아닌가 쓸쓸한 자리 속에 질펀이 들어있기가 싫으니까 뛰쳐나오는지도 모르리 이런 불안이 또 머리를 들고 일어선다. 그렇다고 박가부가 수다스러운 사람이랬으만도 아니다. 남편이 외정 때 직룡으로 일본 하야다 제철소에 끌려갔다가 기계에 치여 죽은 지 10년이다. 20년간의 중년 과부 생활이 자연 박가부를 거세게 만들었고 다심하게만 했지만 두 며느리한테 신경을 쓰는 것은 반드시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이 두 며느리가 다 요새 와서 마음이 들던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같은 신세였고 둘째는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생가부와 마찬가지다. 작은 아들 창수는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군대에 끌려가서 벌써 3년째나 되는 것이다. 이달에는 풀린다, 세 달에는 풀린다. 편지만 오다 또 꿩꿔먹은 수작이었고 부양 책임이 있는 집 자식은 곧 제대를 시켜준다는 구장말만 듣고 면소에도 몇 번이나 쫓아갔었다. 아버지도 없는 두 자식 중에 큰아들 창선이는 휴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전사를 했고
둘째 아들 장수가 군대에 갔고 보니 그런 법이 생겼다면 응당 장수만은 돌아와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말뿐이지 또 흐지부지하고 말았다. 진정서를 내면 된다는 바람에 300관이나 들여서 대서를 시켰더니 반장, 구장, 면장의 증명이 없다 해서 모여가 되었다던 것이다. 그래서 또 몇 달째 미정미정 밀려오고 있다. 큰 며느리야 이제 겨우 26이고 보니 그야말로 청산과부다. 장선이가 전사했다는 소문이 돌자 동네 사람들은 글쎄 장선이 댁이 붙어있을까? 자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깟 계집애 하나? 이렇게 은근히 걱정을 했다.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박가부도 그랬다. 아이가 삼삼하고 부침성도 있고 워낙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자란더라. 속도 튀었다지만 나이 20에 무엇이 미진해서 이런 집에 붙어 있으랴 했다. 저것이 무슨 애이기나 했더라면 박가부는 손녀를 바라보며 몇 번이나 이렇게 한탄을 했다. 아들이었더라면 혹시 그것한테나 마음을 붙이고 붙어 있을지도 모른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장사랍시고 지낸 지 한두어 달쯤 되었었던가 한번 박과부가 선손을 써본 적도 있다. 예, 애 어미야, 너 기나긴 청춘을 어떻게 저것만 바라고 살 수 있겠느냐. 나야 내가 저것한테라도 마음을 붙이고 있기를 바라지만 어디 너한테야. 이렇게 며느리 마음을 떠보려니까 며느리는 펄쩍 뛰었다. 아니, 어머니도 망측한 말씀을 하시네요. 아마 어머니가 제가 싫어지셨나 봐. 암만 싫다셔도 이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질 않을 테니 그런 줄 아셔요, 어머니. 이렇게 나글나글 웃기까지 했었다. 그런 큰 며느리였다. 그래도 말은 그랬지만 어디 그려랴 했다. 그러나 한결같은 며느리였다. 아니, 제 남편이 살았을 때보다도 더 자상했다. 이것 어머니나 잡수셔요. 전 많이 먹고 왔어요. 유가족 위안회에 초대를 받고 여주 읍내에 갔다 온 며느리는 거기서 주더라는 도시락을 고스란히 싸들고 왔다. 박과부는 정말인 줄 알고 그 도시락을 둘째 며느리하고 나누어 먹고 말았더니 후에 밖에서 듣고 나니 그것 하나 주고 말았다던 것이다. 그런 며느리였다. 그렇던 며느리가 작년 가을부터 확실히 눈치가 좀 달라진 것이다. 박가부는 자기가 보낸 10년 동안을 생각해보고는 젊디 젊은 것이 사내 생각도 나겠지. 이렇게 너그러이 보아주기로 했었지만 올봄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에 없던 퉁명도 생겼고 어떤 때는 폐액하고 맞서려고도 든다. 한식철만 지나면 농가에 쓰는 눈이 핑핑 돌아간다. 볍씨도 담가야 했고 모짜리판도 마련해야 했고 온갖 박곡식도 파종을 해야 했다. 보리밭도 메고 거름도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한창 달구치는 판에 떡 친정에를 다녀온다고 나서는 며느리기도 했다. 박과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야 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 봄에 온 사두는 꼴도 보기 싫다는데 이 바쁜 철에 사둔집을 간다고 나서 내가 마음이 변해도 이만저만 변한 게 아니로구나. 이 말을 듣고 나니 방순이는 찔리는 데가 있다. 어려서부터 농가에서 자랐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곡식 커가는데 여간 재미를 붙이던 방순이가 아니었던가. 시집을 오던 해다 장선이가 철도 아닌 봄 학지를 알았다. 골이 쪼개지는 것 같다고 하며 머리에 물수건을 대어 달라던 것이다. 방순이는 물동이를 이고 한 대 우물로 찬물을 길러간 것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다. 얼마 만에야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박가부가 넌 우물을 팠느냐? 하고 물으니 밭에 좀 들러왔어요. 병자 위에서 물 길러간 사람이 밭에는 웬 밭? 아, 외가 싹이 났나 했어요. 간밤 꿈에는 안 났었거든요. 그래 싹이 났던. 박가부도 대견해서 웃었다. 농가집 맏며느리는 저래야 하느니라 했던 것이다.
요만큼 뾰족이 나왔어요, 어머님. 어떻게나 귀엽던지 똑 따주고 싶었지요. 너 그러다가 내 남편한테 왜 싹이 더 중하냐고 쫓겨날라. 고마워서 한 소리였다. 쫓아내면 쫓겨가지요, 뭐. 어디 가면 왜 싹 없으려고요? 저런 망할 것. 그래, 남편보다도 왜 싹이 더 대단하다는 거야? 하고 창선이가 방에서 소리를 쳤을 때도 남편 없이는 살겠어도 곡식 기르는 맛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방순이었다. 이렇듯 며느리가 이 바쁜 봄철에 친정애를 가겠노라는 것이다. 오냐, 내 맘 내키는 대로 해라만 수도 하고 박가부는 앵동그랬었다. 아마 봄철에 친정 간다는 사람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도 너밖에 없을 거다. 내가 다 날 업수이 여기고 하는 수작인 줄 나도 안다. 할 대로 해라.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을 때의 박가부는 며느리를 들볶아대는 시어미는 아니었지만 아직 젊은 가부였더니만큼 그렇게 녹록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었다. 자식이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고 트집을 잡아 중내산에 나대기까지는 않았어도 며느리 방에서 나오는 아들을 보는 눈은 어느 때 한번 모질지 않은 때가 없었다. 그러나 자식이 덜컥 죽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큰 며느리를 바라다 보는 눈은 달라졌었고 말소리에도 가시가 돋지는 않았다. 그래, 정말 가겠다는 거냐? 어서 가봐라. 가서 아주 올 것 없다. 지금이 언어철인데 사돈집을 간다는 거야. 아들이 죽은 후로 이렇게 며느리한테 모진 소리를 하기도 처음이었거니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의 뜻을 무시하기도 그것이 처음이었다. 어디 사돈집인가요? 친정집이지요. 누가 오래나 있겠답니까?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잠깐 다녀만 오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오냐 마음대로 해. 말리자는 테니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언젠 내가 어른을 어른으로 알았더냐? 시험이 대집을 했고 이런 말다툼을 하고서도 며느리는 귀엽고 어린 것을 끌고 저희 집에를 갔다 왔던 것이다. 생각더니 보다는 일찍 돌아왔었다. 그러나 날짜가 문제는 아니다. 가지 말라는데 갔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고부간 사이에 틈이 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며느리가 시어미 말을 거역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이 박가부의 어혹을 샀었고 그렇게 보고 나면 그럴 만한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올 정월달에도 집에를 갔다 왔는데 또 간다는 것도 우습거니와 요 한 달 보름 전에는 육촌 오라버니인가 뭔가 된다는 젊은 아이가 다녀갔고 편지도 두 번이나 왔었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박가부는 그 육촌 오라비라는 사나이가 심상치 않으리라 한 것이다. 치마에 바람이 나게 나대어도 미처 손이 안 돌아갈 봄철에 일손을 쥔 채 맥놓고 서 있기가 일수다. 밭을 메다가도 그랬다. 절구질을 하다가도 그랬다. 그럴 때마다 박가부는 얘야, 넌 절구질을 하다 말고서 뭘 그리 솟는 거야 하고 쏘아 붙일랐지만 재라서 질겁을 해서 다시 일손을 잡지만 그때뿐이었다. 넌 아무래도 탈이 난 사람인가 보다. 일하던 사람이 일에는 정신이 없고 뭔 생각에 팔리는 거냐?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럴 마련이면 아주 요지를 내자. 너 갈 데 있으면 가고. 그래도 아무 말이 없다. 어느 네 집 개가 짖느냐는 투다. 그러면 박가부는 속이 왈칵 뒤집혀지고 말던 것이다. 복녀야, 너 내 큰형이 혹 보따리를 싸는가 잘 보살펴라. 장터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박가부는 딸한테 슬며시 귀띔도 한다. 여인네만 살고 있는 터고 보니 사내처럼 나돌아야 할 일도 많던 것이다. 왜 어머니? 글쎄 잘 챙겨보란 말이다. 너 두고 봐라. 내 큰형은 마음이 변했어. 이제 제 집으로 간다고 내댈 게니 두고 봐. 설마? 하고 아직 15살밖에 안 된 복녀한테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설마가 뭐냐? 잘 살펴봐. 박가부는 이렇게 상담도 했지만 역시 나이를 먹으니만큼 짐작도 빨랐다.
큰 며느리 방순이는 첫 정월에 친정에를 다녀온 뒤부터 시집을 떠날 궁리만 해오고 있던 것이다. 이 이상 혼자는 견디기가 어려웠다. 방순이가 기어코 이 집을 나가리라는 결심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단오날 저녁이었다. 방순이는 저번에 육촌 오라버니라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충건이와 그런 약속까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오에는 친정에 다녀서 오마 하고 그 길로 곧장 영등포로 오라던 것이다. 방순이도 그러마 했었다. 충건이와는 어려서부터 잘 알던 사이다. 방순이가 국민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충건이는 서울 상업학교 고등과 1학년이었다. 어려서는 서로 욕지거리도 하던 사이였지만 커갈수록에 길에서 마주치면 외면도 했고 방순이가 이성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을 무렵 충건이는 서울 여학생과 결혼을 하고 말았다. 물론 충건이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서로 손 한번 만져본 일도 없기는 했지만 방순이는 꼭 속아 넘어간 것만 같았다. 말하자면 방순이가 짝사랑을 한 셈이었다. 방순이가 18살 때 일이다. 그 뒤 방순이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장선이와 결혼을 했고 충건이의 이름조차도 잊고 살아왔었다. 그 충건이를 지난 정월 집에 갔다가 우연히도 만났던 것이다. 충건이는 아내한테 아이가 없어서 늘 불만이란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었지만 지난 겨울에 아주 헤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영등포에서는 자동차 부속품 장사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먹을 것은 걱정이 없다고도 했다. 바로 보름날 밤이었다. 중근 누이동생 춘자도 친정에 와 있어 방순이는 오래간만에 코를 같이 흘리던 동모와 함께 동네 처녀애들과 팔뚝맞기 화투장난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 중근이가 들어오면서 나도 한모 끼잤구나 이렇게 달려들었다. 아니 오빠도 남 여자들 노는데 남자 양반이 왜 뛰어들까? 하고 춘자는 나무라면서도 자리를 마련해 준다. 방순이도 맞았고 춘건이가 맞기도 했다. 세 번째인가 방순이가 졌을 때다. 춘건이는 방순이의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사뭇 잡던 것이다. 은근한 이야기를 하듯 손에다 힘을 자그시 주며 울면 안 돼요. 지금까지 사정을 봤지만 아까 방순이가 날 몹시 때렸으니 나도 사정을 안 볼 테야. 골래지 않지요? 충건이는 이런 소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방순이의 손가락이 아플 만큼 충건이의 손아귀에는 힘이 주어진다. 방순이의 손을 잡는 기쁨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던지도 모른다. 방순이도 어쩐 일인지 그것이 싫지가 않았다. 아니 싫기는 고사하고 호젓한 행복에 잠겨지는 것 같은 기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걱정 마세요. 정말? 그럼요. 춘자 오빠쯤한테 맞아서는 아프지 않아요. 방순이도 이 행복된 남편이 출정한 뒤로 그리우고 살아온 남자의 살결에서 풍기는 황홀한 채취에 잠기는 그 기쁨을 연장시키고 싶어졌다. 충건이한테는 맞는 매도 행복일 것만 같다. 살짝보다도 호되게 맞고 싶다. 이것이 인연이 되었다. 남편을 잃은 후로 막은 물처럼 괴어있던 남성에게 대한 정열이 터진 물처럼 충건이를 향하여 쏟아져 갔다. 둘은 살짝 두 번이나 만났다. 충건이는 방순이한테 모든 것을 요구도 했다. 방순이도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고 싶기도 했다. 다만 갈 때까지 못 간 것은 그럴 기회와 장소가 없었을 따름이었다. 방순이 내 얘기 들었지? 들었어요. 그럼 나하고 서울로 가자고. 서로 모를 사이도 아니고. 춘자 오빠야 얼마든지 색시장가를 갈 수 있을 텐데 뭘 그래요? 색시장가? 그런 것 비린내 나는 것들보다 난 방순이가 좋아. 다 인연이야. 원래 방순이와 혼인을 했었어야 했을 겐데 사주가 바뀌었던가 봐. 그래 놓으니까 방순인 그렇게 되었고 난 또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란 다 연대가 맞아야 하는 게지. 아이는 때 두고 와요.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도 처음뿐이었다. 정도 들었지만 충건이한테 나머지를 끌고 다닐 수는 없다 싶었던 것이다. 지금서 얘기지만 나 방순이하고 결혼하고 싶었다오. 결혼을 하고서도 방순이를 늘 생각했었어. 정말 방순이는 이런 구석에서 썩기가 아까운 사람이야. 괜시리 그러지 뭐. 괜시리가 다 뭐야? 방순이가 화장이나 하고 옷이나 쪽 빼보라고. 서울 장안에서도 방순이 임을 당할 여자라곤 몇안 돼요. 충건이는 이런 소리도 했다. 친정어머니는 그런 속도 모르고 걸핏하면 충건이 욕을 한다. 펑펑 댄다는 것이다. 거짓말도 고사라는 눈치라기도 했다. 그 사람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데도 도시 고지들리지 않더라. 그저 저 혼자 잘났지 뭐. 어머니의 이런 험담까지도 귀에 거슬리게끔 된 방순이었다. 그래도 친정에서 시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순이의 머리도 좀 식었었다. 안될 말이지. 말이 되나? 이렇게 저 자신의 허벅다리를 꼬집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린 딸을 품 안에다 바짝 끌어다가 얼굴을 부벼대기도 했다. 안 되고 말고, 우리 불쌍한 아기를 두고서 어떻게 내가 환장을 했나 봐. 그러나 이러한 뉘우침도 사나이에게서 풍기던 살레가 한번 코로 스며들기 시작만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방순이었다. 오랫동안 주르며 살아온 살레였다. 한복 중이었건만 가슴 한구석에서 찬바람이 일기 시작만 하면 내장을 그대로 휩쓸어가는 것만 같다. 몸이 비비 뒤틀리며 모간이 타들어온다. 그럴 때면 아이고 멋이고 다 내어던져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지는 것이다. 그까지 계집애 제 자식이신데 어려니 잘 기를 나고 방순이를 이런 애욕의 함정 속에다 잡아넣은 데는 또한 작은 며느리 분녀가 한 몫을 보아준 것은 사실이다. 작은 며느리는 나이 스물셋이었다. 얼굴이 동그스름한 것이 이쁘다기보다는 귀여운 얼굴이다. 이 분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사내가 다녀가건만 작년 초가을부터 살짝이 자리에서 빠져나가고는 한다. 똑똑히는 몰라도 짐작컨대 구장집 작은 아들인 성 싶었다. 서울 가서 대학을 다닌다고 논팔아라 밥팔아라 하더니만 구장도 더댈 수가 없던지 불려내렸다. 하는 일도 없이 빈들거리며 구장이를 대신 보기도 한다. 그런 위인이었다. 분녀가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볼라치면 얼굴이 밤사이에 불쾌해진 것도 같다. 생기까지 돌았다. 자네 오늘 아침엔 아주 얼굴에 화기가 도네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지? 차마 간밤에 좋은 일이 있었냐고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낮추면 동생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면서도 행 역시 기쁜 모양이었다. 얄미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아직도 나이 어린 것이 착살맞게도 사내한테 바치는 꼴이 곧 쥐어받고도 쉽다.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토설할 수도 없다. 자네 어딜 갔다 오나? 한 번은 참다 못해 들어오는 동서를 나무란 일도 있다. 설사병 때문에 큰일 났어요. 여 앙큼한 것, 곧 이런 소리가 나가는 것을 꾹 참았다. 디딤돌 뒷간이고 보니 그런 앙큼한 거짓말도 못하련만. 사내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런 분간도 안 가는지 모른다 싶다. 이 동서가 구장집 작은 아들을 만나고 오는 동안이란 방순이한테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괘씸한 생각, 얄밉고 착살맞은 생각, 이런 증오의 감정도 감정이려니와 젊은 사나이의 품 안에 안겨 숨을 핥아갤 동서를 상상할 때 방순이는 일종의 회오리 바람 속에 휘갑을 당하던 것이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다. 참기 어려운 격정이기도 했다. 동서년이 저 쪼은데 낚꺼정 가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방순이도 제정신으로 돌아간 때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란 역시 의지였다. 생리는 아니다. 초복을 지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방순이는 드디어 결심을 했다. 그 전날 중건이한테서 편지가 왔던 것이다. 시어머니란 까막눈인지라 편지를 본데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지만 시누이는 그래도 국민학교 3학년까지는 다닌더라. 그럭저럭 뜯어볼 줄은 알아 은근히 마음을 졸였지만 그날은 마침 들깨밭을 메고 있는데 학교에 갔다 오던 동네 아이가 우체부가 주더라며 편지 한 장을 주던 것이다. 마침 시어머니는 동 넘어 고추밭에 내려가고 없었다. 6월 유두날 새벽 장수리 버섯 선거장으로 나오라는 것이다. 오라비 유두날 여주 올라간다. 한번 만나고 싶다마는 만날 길이 없구나. 기별할 것이 있거든 내가 그리로 나오든지 사람을 내어보내든지 해라. 이런 사연이 무슨 뜻인지 방순이는 잘 알고 있다. 나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 말고 이번 채로 살짝 나오라는 말은 전에부터 해오던 부탁이다. 사실 또 헌 틀뱅이를 들고 나갔자 서울 바닥에 가서 걸칠 만한 것도 못 된다. 저녁을 먹고 동서가 복녀와 목마를 하러 간다고 나간 틈에 인조견 치마 두 개와 적삼 한 개를 뚜르르 말아 장 뒤에다 숨겨놓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장수리라면 친정 가는 길과 정반대 길인지라 들킨다 해도 잡힐 염려는 없다. 충건이가 그런 데까지 머리를 쓴 것이 고마웠다. 이제 남은 일이란 과부 시어머니의 어린 자식까지 내어던지고 도망을 하는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일뿐이다. 그런 시어머니하고 방순이는 이렇게 트집을 잡아본다. 전에는 흉이 아니었지만 사실 남편이 있을 때는 뭐니뭐니 뭐니 트집을 잡아 들볶기도 한 시어머니라 했다. 과부치고서는 심한 시어머니도 아니었지만 지금 방순이는 지난날 남편이 살았을 동안 가끔 가다가 들고 울러 넘기던 심한 시어머니만을 기억에 살려보는 것이다. 아들이 좀 일찌감치 아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심통이 나서 뭐다 뭐다 자꾸만 불러내던 것이다. 아들도 그런 어머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던지라 곧잘 말을 듣다가도 어떤 때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좀 내버려 둬줘요. 하고 퉁명을 부리기도 했다. 그러면 과부 어머니는 봉당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푸념을 해대던 것이다. 한 번은 너 이놈 내 계집만 아느냐 하고 옆편낸 역성을 한다고 머리를 꺼들고 주먹으로 아들의 등을 펑펑 팬 일도 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방순이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간다. 시누이년이란 것도 그렇지 여우처럼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말 없는 말 고자질이나 하다가 방순이는 멈칫했다. 몸이 달아 시누이까지 끌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아무리 따져 보아도 시누이는 그런 시누이가 아니다. 아직 나이 어려도 오라범댁을 불쌍하게 여기었고 조카도 귀여워했고 먹을 것이 생겨도 언니 좀 먹어요. 먹어야 저지나지. 이런 시누이였다. 죄로 가지. 그 시누이를 모함하다니. 정말 궁했다. 아무리 시어머니를 몹쓸 시어미로 몰아보아도 그랬고 시누이를 끌고 들어가 보아도 어린 자식의 과부 시어머니를 두고 산의 꽁무니를 따라가는 자기를 떳떳하게 만들어줄 구실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궁지에 빠진 방순이를 건져준 구실이 났었다. 방순이는 눈이 번했다. 가난이었다. 거기다가 30년째 처음 볼 가뭄이라는 것이다. 뭘 먹고 살아? 사실 작년은 흉년도 아니었건만 겨우내 죽으로 살다시피 했다. 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질경이 죽이 끼기였다. 지겨워. 난 그런 배골코는 못 살아. 내가 나가면 나 한 입이라도 덜어주는 셈이지. 사람 한 입이 얼마라고? 나 하나 없어도 그깟 농사 지을 게고. 정말 살 길을 찾기나 한 것처럼 눈앞이 훤해온다. 그래야지.
내가 한 입이라도 덜어주어야지. 서울 가서 돈푼이라도 만지면 얼마씩이라도 보내주지. 그게 더 잘하는 일이지. 진순이한테만 해도 그렇지. 죽도 못 얻어먹는데 어미가 나가면 그래도 한 입이 주는 셈이고 거기다 또 돈푼이나 보태준다면. 사실 방순이는 자기 행동을 싸고 돌려서가 아니라 호미모도 못 꽂은 채 나자빠져 있는 논바닥들이 눈앞에 서운했다. 밥곡식도 새들새들 말라가고 있었고 오늘만 해도 땡볕만 내리쬐여 나뭇잎까지도 후줄근했던 것이다. 어렸을부터 곡식과 함께 살아온 방순이다. 어른들한테서 듣고 보고 했어이기도 하지만 가뭄에 타 죽어가는 곡식을 보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이 말라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기도 했다. 사실 비가 푸근히 와서 곡식들이 거무대대하게 부쩍부쩍 자란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싶다. 그리고 또 곡식들이 그렇게 자라기 시작하면 그런 잡념이 생길 틈이 없었을 것이다. 들에 나가보면 논은 무거 자빠졌고 수수다, 조다, 심지어 그것도 입에 넣는 곡식이라고는 옥수수까지 잎이 새들거린다. 날로날로 말라 비틀어지는 곡식잎을 보니 사람도 그대로 시드는 것만 같았다. 아니 곡식 시들고 농군이 살찐 일도 없다. 옛날 같았으면 만주 이민으로나 나선다지. 이제 다 굶어 죽었다. 하늘도 인종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인종을 줄이자는 거야. 노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던 소리들이다. 방순이는 잘 생각했으니 하면서도 역시 한편으로는 달아난 뒤에 동네 옆편네들이 주고받을 욕지거리를 생각만 해도 진땀이 솟는다. 무섭기까지 하다. 그런 환향년 아무리 사내가 그립기로서니 늙은 과부 시어미에 어린 자식까지 내던지고 이런 소리가 곧 귓전에서 난다. 그러면 방순이는 또 흉년을 내세운다. 이 흉년에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했다. 방순이는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진순이한테도 그래 어미가 있어 굶기기보다는 하다못해 오단가지씩을 해보낸데도 벌써 구실이 아니었다. 그것이 도리일 것만 같다. 시어머니도 그러길 바랄지도 모르지 않나? 한 달에 단돈 몇 푼씩이만이라도 보내준다면 이런 결심이 선 것은 첫 달기 호들갑을 떨며 울어댈 무렵이었다. 간밤에도 살짝 빠져나갔다가 들어온 동서는 내가 무슨 걱정, 내 팔자를 봐요 하는 듯이 내 활개를 펴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방순이는 죽은 듯이 자리에 들어 있었다. 달기 두 해만 울면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조바심까지 난다. 장사 일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진땀이 자꾸만 흐른다. 마치 무더운 날씨 같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자는 것이다. 꿈이었다. 벼락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번개도 났다. 대낮처럼 밝아지더니 또 콰르르 콰르르 어디를 내려 조진다. 무서운 비였다. 아니 비가 아니라 사뭇 폭포다. 에이그 잘 쏟아진다. 며칠이든지 날 엎어부어라. 꿈속에서도 방순이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와직근 와직근 벼락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세상을 다 깨어 두드려 부수어도 좋으니라 했다. 세상이 반쪽이 되더라도 비만 오라 했다. 그러다가 방순이는 눈이 번쩍 떠였다. 꿈속에서 들은 벼락 소리와 빗소리는 아직도 그의 귀에 남아있었다. 아니 아직도 와직건거리고 비가 폭포처럼 내리퍼붓고 있잖아. 빨리 달아나자. 꿈이건 생식은 지금의 방순이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저 빠져나갈 궁리밖에 없었다. 방순이는 눈을 뜨며 벌떡 일어나서 장 밑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보퉁이다. 보퉁이를 잡은 방순은 정신이 얼떨떨해졌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비가 퍼붓고 있었다. 벼락 소리도 마찬가지다. 번개도 치고 있었다. 꿈이다 하고 방수는 멍청했다.
아니다. 생시다. 꿈도 같았고 생시도 같았다. 꿈인가 생신가 또 한 번 어리둥절하고 나서야 방순이는 그것이 꿈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생시였다. 빗소리가 우레같이 들려왔다. 수녀물이 아니라 물을 쏟는 소리다. 역시 생시였다. 무서운 비였다. 그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요. 쏟아지는 것이 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방순이는 저도 모르게 정말 자기 자신도 모를 동안에 문을 활짝 열어젖지었다. 역시 비였다. 번갯불이 확 일며 또 콰르르 한다. 비가 온다. 문을 열어젖힌 순간 방순의 입에서는 이런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서운 환희였다. 그리고 같은 순간에 그는 보퉁이를 내동댕이 치며 봉당으로 뛰어내렸다. 어머님, 비가 와요, 비가. 어? 하고 박가부가 꼬쟁이 바람으로 뛰어나오기까지에 방순이는 아직도 세상 모르고 잠을 자는 동서를 대고 같은 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여보게, 비가 오네. 어서 일어나. 박가부도 꼬쟁이 바람으로 어쩔 줄을 모른다. 어머님, 우따랭이 물길을 타야 하잖아요. 암, 타야지. 타야 말고. 제 현장 사람이 있나? 우리 네 식구 다 달라붙으면 안 돼요. 자네가 어서 챙기게. 방순이는 버섯 정거장도 있고 방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마침 쏟아지는 빗줄기를 헤치고 먼 동도 터오고 있다. 사위 지연이 이무영 1. 통못 채셨어요? 그런 눈치?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을 하는 것이 아내의 버릇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돌아다 보려니 아내는 마구리도 빠진 헌 메꼬모자에 모기장을 어깨까지 뒤집어 쓰고는 몸이 달아 왕봉을 찾고 있다. 언제 누가 얘기를 걸었더냐 싶게 소강 양 귀퉁이를 엄지와 둘째 손가락으로 가벼이 들고 뒤적인다. 이제 아주 손에 익은 솜씨다. 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그물에한 날씨 탓도 있기는 하지만 적의 본거지를 발견한 전투기처럼 아내의 머리를 에워싸고 법석이다. 그도 아내의 그런 물음에는 언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버릇이 되어 있는 터라 그저 엉 고대답을 하고는 날로 파래 가기는 하면서도 어딘지 아직 아름다운 하늘의 뜬구름을 지칠 줄 모르고 바라다 보고 있었다. 우수 때부터 물이 못나게 일을 한 농부들도 밭거지도 대충 끝내고 논물도 빼고서 한숨 돌릴 무렵의 어느 날 오후였다. 하늘도 가을다워 여름의 그 초조해하는 기색이 없다. 그것은 마치 한가로운 소떼들이 끝없는 대초원을 유유히 거닐며 불을 뜯고 있는 그림에 흰 구름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향취 있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20개의 16전짜리밖에 없었다. 그래도 꿀처럼 달다. 요 맛이라니. 아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눈치더니 다시 소강으로 눈을 옮기다가 아이 따거라 소리를 친다. 한방 쐰 모양이다. 한낮에 보았어야 할걸. 아이고 아파. 하면서도 열심히 찾더니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렇지 죽었을 리는 없거든. 하고 왕봉을 알려준다.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소초를 한 장 한 장 뒤집어 넣으며 제딴에는 아까 이야기의 계속인 듯이 남선생님 요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한다. 수상타니 뭐가? 그래요. 그럼 나만 괜히 그렇게 보았나? 하고 다소 굳어지더니만 금방 또 그래도 좀 수상해 하면서 차근차근히 소강 간격을 골라 뚜껑을 덮고 뒤집어 썼던 모기장과 메꼬모자를 벗어놓는다. 덩치가 큰 요량해서는 귀엽도록 잽싸게 몸을 다룬다. 땀에 앞머리가 쩍 달라붙은 것을 긁어넘기면서 아내는 또
남선생님 말이에요. 요새 아주 명랑해진 것 같잖아요. 내 눈에 그런 것 같아. 요새라니 언제부터? 아, 요 한 주일째. 글쎄, 나보면 별로 그런 티도 없어 보이는구먼수도. 뭐 눈치를 챘나? 눈치는 무슨 눈치? 꼭 재인 히다못해서 파란 이를 보이며 삐죽 웃는다. 입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하는 식의 웃음이었다. 그는 며칠 전에도 아내한테서 한번 그런 의미의 말을 들은 일이 있는더라. 반드시 뭐 있었구나 싶어 남의 최근 행동을 이리저리 뒹굴려 보았으나 통 수상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들어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있느냐 해도 생글 웃고만 있다. 남이란 두어 달 전부터 그한테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의 친구다. 중학 때부터 지독한 공부꾼이어서 대학까지 사뭇 우등으로 버틴 수재였다. 소위 수재형이란 대개 그렇지만 얼굴이 하얗게 희고 손은 마치 장마철의 수박 등굴처럼 베리베리했다. 장난하느라고 아침 햇살을 비춰보면 뼈대는 그렇지도 않지만 노란 털이 까칠하게 선 것이 일종의 측은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옷을 차리고 났으면 그렇지도 않지만 내복만 입었을 때 보면 애련하도록 뼈가 들여다보이는 새 가슴에다 멀쑥하게 긴 동체라든지 목젖뼈가 쏙 붉어진 껑충한 긴 모가며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법문학부를 나오는 길로 어떤 중학교에 취직을 하더니 그 들고 파는 데가 펄펄 뛰는 중학생들의 거의 만적인 추진력에 기가 질려 1년 전에 비교적 시간이 있는 여자 전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학 강의만을 맡은 터라 그렇게 고되지도 않는 모양이면서도 고질인 위병이 덧지어 위궤양이 되었는지 소화불량쯤은 좋은 편이요. 가끔 혈담을 뱉는 일까지 있었다. 위가 아프기 시작할 때 보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를 악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서 그 무슨 인간 최대의 시련이나 받는 것 같다. 그가 마침 한 3년 전부터 서울서 백리가량 떨어진 산중에로 이사를 온더라. 하루는 서울 갔던 길에 상간 전지 요양을 권해 보았던 것이다. 글쎄, 그래 볼까? 하긴 A 박사 말을 들으면 위도 위지만 폐가 어떨까 겁이 난다고도 그러고 폐스럽지 않겠나? 오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기차 선거장에서 심리나 되고 물이 있나 경치가 좋은가 실로 보잘데없는 평범한 상관인 것을 소설 쓰는 사람의 독특한 과장으로 마치 서서히 계곡이나 되는 듯이 풍을 치는 바람에 서울서 나서 서울서 큰 남은 회가 동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소원되면 내일이라도 가도 좋으니 같이 가자고 서둘렀다. 처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집안 살림을 통 맡아 보아주는 동생 내외에 누이까지 있는 터고 학교도 벌써 두 달째나 쉬고 있는지라 남의 어머님도 제발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었다. 처자가 딸려 놓으면 이런 짓도 하기 어렵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30이 지나도록 독신으로 있는 것이 오늘의 요양을 위해서였기나 하는 것처럼 남은 이런 말을 하며 이튿날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한 열흘 지나는 동안에 남은 훨씬 좋아졌다. 죽도 별로 먹지 않던 남은 하루 한 끼씩은 밥도 먹었고 미열도 좀 뜸했었다. 평범한 산과 숲에 정도 붙었는지 조반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즐겼다. 이제 궁촌이 아주 마음에 드네. 이만하면 여기 어디 집이라도 한채 짓고 영주할 수도 있을 것 같으이. 부디 그러게. 우리도 고적하잖고 자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걸세. 어머니, 어머니는 안 돼. 지독히 귀족적이니까.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밥도 두 끼씩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궁촌 특산인 수박통을 들고 서울 집에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서울로 가겠노라던 남이 갑자기 정말 밭되기라도 사서 집이나 짓고 여기 영주하고 싶다고 천연덕스럽게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아침에도 낚시질을 가며 집터를 하나 물색해달라 한 일이 있기에 아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려니쯤 생각했다. 명랑해진 것은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이 잡아온 피리를 기름에 튀겨 저녁을 먹고 나서 나무토막으로 만든 걸상을 늘 코스모스밭 앞에 내어다 놓았더니 남은 정말 집터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다. 우선 아쉬운 대로 논 연암은 맞이게 하고 밭 하루가리만 구해서 농사도 짓고 소가라도 좋으니 조촐하게 집도 짓겠다. 석유를 구하기가 힘드니 가스등을 사다 켜느니 설계가 그럴듯하다. 화초와 나무도 100원만 던지면 쑤쑤리 구하겠더라.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목욕탕만은 만들고 싶다. 지금 쇠가만은 구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나무통이면 대수냐? 남은 가을의 별 하늘을 쳐다보며 외듯이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는 할 수 없이 웃어버렸다. 미치긴 왜? 남은 좀 의외라는 듯이 그를 꾹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하긴 자네가 들으면 우습겠지. 하지만 난 진정일세. 지금까진 몰랐는데 딱 떠나자고 드니까 궁촌이 여간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아지네. 순박한 사람들 하며 모략이 없는 상과들, 그 숱한 꾀꼬리. 좀 보라고, 저 고운 감나무 가지를. 난 궁촌에 와서 정말 자연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았네. 자연의 너그러움을 말이야. 농부들도 이젠 여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머니도 참 그랬지. 자네한테 아직 보고를 못했네만 어머니하고도 의논했네. 허, 벌써 거기까지? 그가 호들갑스럽게 놀라 보이니 남은 가볍게 의논이랄 건 없고 기띠만 했지. 그러고 보면 내가 완전히 졌는걸. 뭐시?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러시던가? 그가 그렇다고 웃으니 남은 즐겁을 하며 달구쳤다. 무슨 소릴, 응? 뭐라고 그러시던가? 아니, 별말이 아니라 요새 자네가 갑자기 아주 명랑했었다고 그러대나? 그래? 흥, 할 수 없군. 역시 여자의 눈은 없으니 못하겠는걸. 남은 궁자가 있다는 듯이 멋쩍게 웃는다. 그 웃음이 또 여간 어색지 않다. 남도 자기의 웃음이 어색했음을 깨달았는지 늘 나막신 뒤꿈치로 땅을 통통 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멀리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이 30이나 된 위인이 그만한 일에 그렇게 당황해하는가 생각하니 그는 일종 귀여운 마음까지 들었다. 바로 12월 전 일이지만 남한테 여자 손님이 하나 온 일이 있었다. 같은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이 문병사로 과일 상자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때의 그 당황해하는 꼴은 마치 죄진 사람이 경관의 방문이나 받는 것처럼 보여 이 친구 나이 얼마나 되어야 여자 앞에 가서 말마디나 하게 될 건고 속으로 웃은 일도 있었다. 그 꼴을 보고서 그는 그 A양이 다녀간 뒤에 사내와 놀면 아이를 뵌다는 말을 들은 소학교 여학생 아이가 하루는 배가 몹시 아프니까 이웃 남생도 아이와 줄넘기를 하고 놀아서 아이를 뵌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자살을 꾀했다는 어떤 여선생님의 딸 이야기를 하니 남은 정말 외골수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과일만 얻어먹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이렇게 말할 때의 그 눈을 커다란히 뜨고 눈가가 신경질로 움직이는 표정이 하도 우스워 그의 아내는 씻던 접시를 산산조각으로 깨먹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당사인 A양은 잠을 좀 덜 잔 흠은 있었지만 미끈한 현대적 체격을 가진 환하게 생긴 여자였다. 그는 남의 궁촌서 살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곧
그 A양과 짝을 지어 생각한 것이었다. 소접쟁이인 남에게도 그런 일면이 있었던가 하고 그는 속으로 놀랐다. 그럼 올 가을 안으로라도 식을 할 작정인가? 식? 남은 여우의 홀린 표정을 짓는다. 식이랄게? 결혼하려는 거 아닌가? 남은 기가 막히다 못해서 울상을 짓더니 자네네 부부한텐 손 들었네. 허지만스도 말이 끝나야 하잖나. 그러니까 자네가 좀 나서서 다리를 놔달란 말일세. 글쎄 그건 자네 마음에 달렸겠지만스도 내게 다 말을 시킨다면 A양보다는 요양이 낫지 않은가 싶구먼. 뭐시라고? 남은 역시 영문을 모르는 눈치다. 요양이란 공공여자전문과 같은 계통인 여학교 가사선생으로 있다가 의사가 되겠노라 여사전문을 들어가서 내년 봄이면 졸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좀 엉뚱한 여성이었다. 탈속한 몸매에 늘 아침 이슬 무렵에 피는 풀꽃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요양도 한번 A양과 교대해서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는 음료수에 요새는 보기 드문 과자 상자를 들고 백리길이나 되는 이 산중으로 남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얀 깨끼소고리에 깜장 세루치마가 물빛 바탕에 빨간 꽃무늬를 놓은 원피스보다는 얼마나 고상해 보였는지 몰랐다. 사과하듯 속살속살하는 말소리도 다정한 맛이 있었다. 요양은 한 시간 가량 놀다가 돌아갔었다. 그때 눈치로 보았어도 남이 A양보다는 요양한테 더 무관하게 하는 것 같은 눈치이기에 그는 요양을 추천한 것이었다. 사실 그한테 고르란다면 A양보다는 요양을 고르기로 했을 것이었고 남이 궁손 와서 산다면 이들 중의 한 여성이 배우자가 되리라고 짐작한 것이다. 남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고 있더니 상대란 A도 아니요 U도 아닐세. 자네로선 전혀 상상치도 못할 사람일세. 놀라 자빠지지만 않겠다면 말해도 좋지만. 안 놀람세. 자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할 결심을 한 것으로서 나의 놀람은 충분하네. 참 잘 결심했네. 결혼이란 것도 조물주의 한 섭리일세. 대자연 속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을 잘 알겠네. 그건 그렇고 상대방인데 여기엔 꼭 자네 힘을 빌려야겠네. 자네가 안 들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자네가 실패를 한다면 나의 궁전 경영도 수포로 돌아가네. 누군가 되간절 내가 아는 사람인가? 급내일세. 남은 톡 튀기던 말을 했다. 급내? 급내랄게? 이 동네 급내? 그러네. 헤, 급내라. 이건 암만 약속이 있었지만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네. 하고 놀라며 그는 정말 뒤로 벌떡 자빠져 보였다. 그러고는 손의 흙을 털며 어떻게 된 겐가 대관절? 아니야 그건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찬성이니 불찬성이니도 말할 것 없고 단지 나서겠나 아닌가만 말해주게. 나서주지? 그야 나서도 좋지만 그럼 그만이야. 더 말할 것은 없어. 2. 상대가 급내라고 한다면 낯설 사람은 그 밖에는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이외에는 지조인 박선달과 급내의 큰아버지 되는 문망가비가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을 끌어내는데도 그가 필요했다. 급내란 대연마지기 자작에 열단마지기 소작을 하는 문충가비의 고명딸이다. 문서방은 삼미세집뜸 중의 한 채인 그와는 조그만 들창과 우물 하나를 곁에 있는 집이다. 부지런키로 유명하지만 근실하기로도 궁촌에서 손꼽히는 농군이었다. 말 적고 손장난하는 일 없고 마음 바르고 무릇 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일체의 용어가 다 들어맞을 수 있는 농부였다. 그가 처음 궁촌으로 이사를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단지 그가 서울에서 왔다는 것과 양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일에 적대시 했었다. 품을 하루 샀어도 더 받아야 했고 나무 한 짐까지도 장에내다 파는 값보다도 더 받아야만 주고 했었다. 이러한 그들 틈에서 혼자 들고 일어난 것도 문서방이었다. 에이 몹쓸 사람들, 그 사람 하나한테 몇 푼 더 받아서 부자 된다든가? 사람이란 서로 의지를 해야 사는 게지. 미움을 사면서도 그를 싸고 돌았거니와 그렇다고 문서방이 아첨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싸돌기만 하지도 않는다. 문서방은 도외 생활에서 직업 없는 농촌으로 와서 마음이 탁 풀린 관계도 있겠지만 실상은 점심 한 끼라도 줄여보자고 늦잠을 자고 아침도 늦게 해먹는 그를 붙들고 댁에서는 내 맘이지 누가 간섭이냐 할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집 아이들이 배울까봐 탈이요. 걸핏하면 저 집에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답니다 그려. 이렇게 충고를 하다가 하루는 그를 끌어내어가지고 그 따위 버릇을 동네에 길러놓을 테면 당장 이 동네에서 나가라. 이렇게 막 윽박이 됐던 것이다. 그래서 몹시 조심도 했지만 워낙 그가 소설을 쓰는 관계로 밤을 새우기가 일쑤요. 그러니 자연 그의 아내도 따라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어 늦잠을 자게 되는 것이다. 그를 낮추면 마치 자기 며느리나 나무라듯 마당까지 들어와서 그만들 일어나라고 막 야단이다. 난 자요. 내일 또 시아버님한테 야단 안 맞게. 아내는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달아났다. 이 문서방한테 치열한 급내다. 급내가 났을 때는 문서방은 송곳도 꽂을 땅이 없었다고 한다. 타작을 하고 나면 벌써 양식 걱정이었다. 그때만 해도 병작 도지는 후한 편이고 대개 말씀 도지가 넘어 지주한테 뜯기고 마름한테 골리우고 장리뼈다 갯돈이다 물다 보면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고명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손톱이 닳도록 일에 들볶이었다. 여덟 살 때부터 벌써 절구질을 했고 조당수 물만 마시고 사는 그들이었던지라 급내는 절구공이를 든 채 기절한 일까지도 있었다. 열 살 후로는 내리 줄다리는 동생들을 업어주랴 부엌 일에 맞다린 만큼 머슴 대신 들 일에도 끌려 다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다. 제가 일에 치여 자라질 못하는구나.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사실 뼈가 굵어질 수도 없으리만큼 어린 금네한테는 과한 노동이었다. 그래도 문서방은 물이 못나게 달구친다. 예, 이년아, 금네야. 뭘 그리 꼼지락대기만 하냐, 냉큼 못해? 펭구리처럼 치맛자락에 바람이 일건만 문서방은 걸핏하면 벼락을 내린다. 타고난 성품이 좀 급해 놓으니까 말을 해도 부푸다. 어떤 때는 눈이 나오게 알밤을 쥐어박는 수도 있었더만 금내는 눈물을 쪽쪽 짜면서도 말대꾸 한마디 않고 일만 했다. 그래 한 번은 금내야 애비가 잘못했다. 너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때렸구나. 이놈의 손목쟁이를 이렇게 뉘우치기도 했다. 문서방은 정말 마음이 아팠던지 눈물까지 흘렸었다. 금내는 올해 18이나 허드렛 일은 물론 들일에도 막히는 데가 없고 꿰맴질도 매끈하다. 눈썰미가 있어서 멍석이니 바구니 심지어 제 손으로 곱다랗게 물을 들여 초신까지 삼아 신고 다니었다. 농산일만 해도 이만저만한 품머슴은 말도 못 붙여본다. 눈을 감고 만져만 보고도 은방조와 담화금을 구별하는 정도니 곡식의 걸음이며 흙을 만져만 보고도 그 흙에 맞는 곡식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정확한 것이었다. 금내는 저 아무데 내놔도 구길 데가 없을 게다. 내게 쥐어놨으니 더 할 말 없지. 암만 큰 광작집에 간데도 막힐 거라고는 없으리라. 문서방이 이렇게 딸을 칭찬하게 된 것도 오래 들면서부터다. 나이가 찼으니 이제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서방은 어떤 사위를 고르는지 금내가 14살 때부터 몰려드는
신랑감을 함부로 막 내밀었다. 대개는 남의 땅 소작들이었지만 개중에는 제 땅마직이나 가진 사람도 있었고 한 번은 사상농의 광작의 둘째 아들도 있었던 터라 모두들 문서방이 월급쟁이 사위를 고르느니라 했다. 하루는 문서방이 젊어서 머슴살이를 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권 삼성이가 와서 사돈이 되자고 했었다. 삼성의 아들은 보통학교를 나와 면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좋은 자리를 내차는 것을 보고는 그가 고르는 것이 반드시 월급쟁이가 아닌 것도 알려졌다. 우리 급는 농가로 보내야지 월급생활을 하는 집에 가서 뭘 해? 그러면서도 농사꾼의 사위감이 났으면 헐렁이니 좀생원이니 불량하니 터집을 잡아서는 내친다. 대학 출신인 남의 눈에 들만하면 인물도 쏙 빠졌겠고 보니 침을 삼키는 총각들도 많았다. 권 삼성의 아들도 그 중의 하나다. 어디서 들었는지 뱀 허물 벗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달라붙는다고 벌써 이태째나 그 끓임직한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원래 농사가 싫어서 서울 가서 1인 상점에 점원으로 있는 박달성이는 1,000원이 넘는 저금 통장까지 보이며 급내와 혼인만 하면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노라고 문서방을 졸랐었다. 이 말을 듣자 문서방은 불붙는 맹수처럼 노했었다. 멋이라고? 이 사람 한마디 더 해보게나.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응? 땅이라도 파먹는다? 예, 이 녀석 봐라. 그래, 외놈집 고시깽이가 농군보다 더 장하단 말이겠지. 무엇이 어쩌고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마침내는 이놈이 되었다. 문수방은 골춤이라도 잡을 듯이 나대면서 우리 농군네가 외놈집 고시깽이만도 못하다. 이놈아, 난 군수도 쥐뿔도 부러울 거 없다. 군수도 우리 농군한테는 저라는 세상이야. 뭐가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다. 급내도 불쌍하지. 그놈의 욕심쟁이 늙은이가 딸을 늙혀 죽일 작정인가 봐. 머슴 대신 부려먹으려고 그러잖나 배. 이런 세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이 문서방의 딸을 남이 얻겠다니 딱한 일이었다. 믿어야 본전이라고 하지만 박달성이처럼 혼을 나면 확실히 믿지는 일이었다. 그는 그한테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문서방을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다. 3. 그러나 그로서는 문서방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남의 태도가 어느 정도 진실한 것인가를 따질 필요가 있었다. 돌에서 나서 시멘트 위에서 자란 남이었다. 내리쬐는 풀향에 어지럼증까지 일으킨 남이기도 했다. 낚시질을 가다 말고 꾀꼬리 소리에 홀려 오봉산을 종일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남이었다. 파란 콩꽃이 열매가 된다고 껍질을 뚫고 병아리가 나왔다고 마치 무슨 위대한 신비나 발견한 것처럼 수선을 피우는 남이기도 했었다. 이 서울뜨기가 밭꽃처럼 소탈한 금리한테 혹한 것은 대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지만은 서울뜨기는 어디까지든지 서울뜨기가 아닌가 한 것이었다. 이 사람 농담도 이만저만이 해주게. 자네 그렇게 자꾸 따지면 난 불쾌할 뿐일세. 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그는 핑계를 삼다가 혼이 났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소설가가 기간을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애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소설은 밥맛밖에 안 난다. 나의 급내에 대한 사랑을 기간 운운할 테거든 아예 소설을 집어치워라. 남은 이렇게 막 몰아세웠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우리 현대인의 감격과 50년간 가진 풍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땅만 파고 살아오는 농군과의 감격이 다르다는 것. 더욱이 문서방의 사람됨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단념케 하려고도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파다하니 굶으면서도
군수도 부러워하지 않는 문서방,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급례를 얻을 자격도, 이런 시골에 와서 살 자격도 없다고도 말했었다. 그러나 남은 그와 사귄 이래 일찍이 그런 이해가 없으리만큼 그 말에 노했었다. 자넨 날 모욕할 작정인가? 자넨 감상적이니 호기심이니 별 불교쾌한 용어를 다 쓰네만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이외의 아무것도 아닐세. 날 이 이상 경박한 놈으로 만들지 말아주게. 기실 그는 깊이 남을 믿고 있었다. 남이 열이 나서 변명하는 것이 대래 우스웠을 만큼 믿고 있었다. 만일 급내가 안 온대도 나는 농촌에서 살겠네. 남은 이제 할 말을 다 했노라는 듯이 입을 딱 봉했다. 남과의 이런 알력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녁을 먹고 그는 집을 나섰다. 쌀이 문을 지치려고 하니까 방에 남은 줄만 알았던 남이 따라 나오며 좀이 쑤셔서 꾹하니 방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글쎄 워낙 고집퉁이가 됐어 원. 이렇게 말은 하나 남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기실 그의 처가 미리 어느 정도의 공작은 해두었다. 금내와 금내 어머니는 그럴 듯이 듣는 모양이었다. 더욱이 금내는 퍽 좋아하는 눈치더라는 것이었다. 금내하고 남선생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봐. 그런 게지? 아내는 이렇게 킥킥댔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금내가 풋콩이니 계란이니 호박 같은 것을 가져온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선생님 상에 놓으라고 가져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럼 난 공연히 미움받았잖나. 그도 웃었다. 문서방은 아내의 보고대로 사랑해서 혼자 새끼를 꼬고 있었다. 하늘의 파란 빛깔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달밤이다. 흠신 익어가는 백곡의 흐뭇한 향기가 물씬물씬 땅 위로 기어올라온다. 이 엄숙한 순간에 경이나 피하듯 우주는 죽은 듯이 고요하다. 철적은 반딧불 하나가 이 파란 포물선을 그으며 지나가자 그 반딧불레의 날갯소리가 곧 들려오는 듯 싶은 정적이었다. 밤머리에 멋쩍게 키가 큰 수순잎이 산들바람에 스치는 소리도 이 경건한 밤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어서 오시오. 원 발들여 놓을 데도 없어노니. 문서방은 꽂은 새끼 타래를 한쪽으로 밀어치우며 그를 맞아들였다. 저녁엔 화로 불 생각도 나는데요. 그래 참 세월은 빠르지. 그러면서도 문서방은 연성 새끼를 꼰다. 공출 새끼까지 치면 마흔 탈에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잠시 끊긴 틈을 타서 그는 실로 긴 서두를 늘어놓고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말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그는 문서방이 생각함직한 것이며 문서방이 뺑소니를 칠 수 있을 만한 말가지를 미리 앞질러서 해버렸다. 남군이 자기 옆에 같이 살면 나도 여기서 영주하겠다. 그러니 날 보았으라도 금대를 달라고 졸랐다. 문서방이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도 일찍이 손을 쉬어본 적이 없는 그가 손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알 수 있었다. 듣고만 있던 문서방이 입을 열었다. 고마운 말씀 이외다. 감안하외다. 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려. 그는 정신이 번쩍 났다. 고마운 말씀이요. 문서방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과만한 말씀 이외다. 남군도 퍽 좋아할 깁니다. 과만하고 말고. 문서방은 천천히 또 새끼를 끌어당긴다. 그것을 보고 그도 일어나며 그럼 그렇게 알고 갑니다 하고 일어서 나오는데 문서방은 과만한 이야기지요. 또 한마디를 하고는 정말 금내한테는 과만하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 그러더니 그럼 선생님 그 양반한테 말을 전해주시오. 고마운 말씀이라고. 너무 과만하다고. 그리고 고마운 말씀이나 며칠 좀 참아달라고. 저 어머마하고도 의논을 해야겠고 제 말도 들어봐야지요.
암 그렇고 말고요. 당사 말이 제일이지요. 이만하면 됐다고 그는 뛰어나왔다. 울타리 옆에서 엿듣고 있던 남이 같이 뛰어오며 손을 잡고 흔들었다. 성공, 자네도 그렇게 안 보았더니 상당한데? 들었나? 응, 글쎄 어떻게 될지. 됐네, 됐어. 그렇게 말해서 안 들을 사람 없겠네. 자네 그러다가 처녀 유괴마가 되리. 둘은 커다랗게 웃었다. 며칠이라고 그랬지만 이튿날이면 회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당사와는 그날 밤 얘기가 될 거고 문수방의 형 망가비도 한 동리에 사는 터였다. 그랬던 것이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다. 그는 그의 아내를 두 번이나 보내보았으나 아무런 말도 못 듣고 돌아왔다. 급내 모녀는 처음부터 마음이 턱 실리나 통 문서방이 대답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일주일이 지났다. 참다 못해서 그가 문서방을 찾아가니 문서방은 여전히 온 과만해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도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수방의 형인 망가비를 찾아가서 졸라보았다. 망가비도 과만하다고 하며 자기도 기실 아오의 고집 때문에 말다툼까지 했다는 것이다. 교습을 시작한 이튿날 남은 준비를 하겠노라 서울로 가고 없었다. 남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펄펄 뛰더니 자식이 죽는다고 덤비니 수그러졌다는 소식까지 왔다. 금내한테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마치 약혼한 색시처럼 다루는 데는 질색이었다. 하루는 남이 어머니와 함께 불쑥 내려왔다. 내가 졌다오. 한번 말을 꺼내면 그만인 사람이니까. 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쓸쓸히 웃고 있었다. 남의 어머니도 금내를 훔쳐보고는 무식해서 그렇지 맹통하지는 않겠다며 올라가 버렸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저의 못마땅한 눈치다. 농촌에서는 한창 바쁠 때다. 모두들 타작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이었다. 문수방 내에서도 온 집안이 끌어나와 도급기를 손질한다, 마당을 고른다, 야단이었다. 그래서 통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지냈다. 어떻게 되는 겐고? 남은 맥이 탁 풀린 모양이었다. 내버려 두게 타작이나 끝내고 보세. 농사라고 지어서 손 톡톡 털고 일어설 때는 마음이 돌아서리 두고 보지. 초조한 채 다시 10여일이 지났어야 문서방 내 추수도 대략 짐작이 되었다. 다 갚고 나면 벼 다슴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어느 날 문서방은 깊이 장 속에 넣어두었던 닭목 홧 두루막을 꺼내 입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아무도 몰랐지만 서울 남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가보니 그것은 과연 부잣집다웠다. 30여 칸이나 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높은 벽돌담이 둘러 있었다. 천석군이는 된다. 거짓말은 아니었거든. 문수방은 담 밑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돌아왔다. 오래 끌어오던 문수방의 생각은 내려오는 기차 속에서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늦게서야 문서방이 그 집에를 찾아왔다. 나란히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문서방은 대답이 너무 늦은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기실 오늘 서울 댁을 가수로 보고 왔노라고 했다. 굉장한 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른다. 거왜 그냥 오셨습니까? 들어가셨더라면 어머니도 퍽 좋아하셨을 텐데요. 원천만에요. 이런 더러운 발을 해가지고 그런 데길. 원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래, 작정이 되었습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자고 그가 다그쳤다. 네, 작정을 했습니다. 원과만해서요. 잘 작정을 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머리를 숙이었다. 그러니까 문서방은 득득 긁으며 정말 너무 과만했어요. 급례를 달라시면 댁에 보내긴 하겠세다만 원 과만해서 하이너로나 보내시라면 그건 몰라도. 네? 농담이니라 하고만 있으려니 문수방이 다시 부엌 뛰기로나 달라시면 몰라도
지금까지 얘기는 그만두겠습니다. 웬 과만해서요. 말이 됩니까? 과만하고 말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대로 일어서 버리는 것이다. 둘은 인사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금내가 장도리와 말이 되어 음력 10월 초 여름날 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런지 달포밖에 안 되었어였다. 10월 초 열흘이라면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었다. 장도리는 산모자의 식구는 단촐하나 제 땅 한 마지기도 없는 순 소작인이었다. 그러나 문수방은 장도리 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니었다. 뭐? 장도리가 날 털털이라고? 어떤 놈이 그따오 소리를 하고 다닌다디? 사람이 털스럽고 부지런하고 고지식하고 그러면 되지. 이보다 더 좋은 미천이 있다든가? 또 뭐? 송곳곳을 땅 한 뜩이 없다고? 아, 왜 없어? 논이 섬지기가 넘겠다. 밭이 사흘가리나 되어 집 있어 사람 착실해. 문수방의 말은 소작권이란 곧 땅 문서와 마찬가지다. 지만 착실하면 땅 뗄 놈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돈은 몇만 양 있어도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면 당장에라도 거지가 되지만 착실한 마음살이는 어떤 놈이 도적질도 못해가는 큰 보배다. 이 보배와 돈과 바꿀 실업의 아들 놈이 있느냐 이렇게도 떠들어댔다. 그러나 장도리 자랑을 하는 것은 유독 문수방뿐이 아니다. 생각 있는 동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를 칭찬했다. 문서방이 사위는 잘 골랐느니 그 사람 심지가 고우니까 그런 사위를 얻었지. 그 서울 뛰기 녀석을 주워서 보게나 오쟁이 찌기 십상이지.